안녕하세요. 바슬레입니다. 오늘은 고독하고 불쌍하게 살았고, 하지만 누구보다 진실하고 열정적이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를 만나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남부 준테르트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테오도리시 반 고흐, 어머니 코르넬리아 사이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였습니다. 2년 후 여동생 안나가 태어나고, 4년 후 동생 태아가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그림 그리기보다 곤충을 좋아했고 관찰도 많이 하고 곤충에 대한 지식도 많았습니다. 고흐는 어려서부터 독서광이었고 신학 작품, 문학 작품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림기를 좋아했고 스케치나 정문화를 많이 그리는데 고흐의 화가 기질은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림도 잘 그렸고 화가로서 자질이 있었습니다. 고흐는 어린 시절 개신교 목사가 운영하는 학교에 다닙니다. 고흐는 언어에 탁월해서 프랑스, 영어, 독어 모두 잘했다 합니다. 그가 훗날 런던 파리에서 있었던 것도 언어에 능숙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부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시절 기숙학교에 다녔고 미술 과목에 있었는데 미술 선생님이 화가 호이스만이었습니다. 고흐는 호이스만에게 그림을 조금이나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1868년 15살에 학교에서 갑자기 자퇴하여 집으로 오게 됩니다. 고흐가 이때부터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하도 복잡하여 단기간에 있었다는 생략하고 지역별로 지도로 정리해봤습니다. 지도를 참고하세요. 아버지는 고흐가 1869년 16살 때 큰아버지가 운영하는 헤이그 국빌화랑에서 일하게 해줍니다. 큰아버지 센트는 네덜란드에서 성공한 화상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아들이 없어서 빈센트 반 고흐를 자식처럼 생각하고 돌봐줍니다. 당시 일하면서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 작품을 보는데 고흐는 그 그림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밀레를 자기 스승처럼 생각합니다. 국빌화랑이 런던에 지점을 내어 고흐는 1873년 20살에 런던으로 발령이 나게 됩니다. 집주인의 딸 로레라는 여성을 사랑하게 됩니다. 로레에게 마음을 고백하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화랑에서 작품 보는 관점에서 손님들과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버지와 삼촌은 1875년 고흐를 파리 지점에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간 있다가 화랑에서 고객들과 문제로 그만두게 됩니다. 고흐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혀 종교인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살고 싶어 합니다. 고흐는 토머스 존슨 목사를 만나서 보조 목사 및 보조 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조울증이 찾아와 다시 가족이 있는 네덜란드로 오게 됩니다. 아버지는 형에게 부탁해요. 서점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만 얼마 안 있어 그만두게 됩니다. 고흐는 이제는 목사가 되겠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의 목사인 이모브 요하네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수한 교사를 붙여서 목사가 되는 국가고시를 준비하지만 중간에 코르넬리아라는 여성에게 사랑에 빠져 국가고시 준비도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지인의 도움으로 고흐를 벨기에 보리나주 광산에서 전도사로서 선교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흐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선교단체에서 보리나주로 시차를 파견했는데 고흐가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고 전도사로서 부적절하다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1880년 28살에 보리나주를 떠나고 브뤼셀로 가게 됩니다. 브뤼셀에서 온 고흐는 화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카데미 가서 그림을 배우기도 하지만 고흐는 독학으로 실력을 쌓는 것을 좋아합니다. 고흐가 브뤼셀에 있을 때 동생 테오는 화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회사에서도 능력을 발휘합니다. 브뤼셀에서 시엔이라는 여성을 알게 되어 동거를 하게 되는데 그녀는 매춘부이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낳은 고흐 친척들과 지인들은 고흐에게 실망하여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고흐도 결국 시엔과 헤어지게 됩니다. 1883년에 브뤼셀을 떠나 가족이 이사 간
네덜란드 누에넨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흐는 그림을 많이 그렸고 고흐에게 반한 노처녀 마고 베게만을 만나게 됩니다. 둘은 사랑했지만 양쪽 집 부모님들이 서로 싫어합니다. 여자 집에서는 고흐는 변변한 직업도 없고 지저분한 옷차림이라고 싫어하고 고흐 집에서는 그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하여 싫어합니다. 결국 마고는 독약을 마시고 신경발작을 일으킵니다. 고흐는 그녀를 병원에 입원을 시켜줍니다. 결국 고흐는 뉴넨을 잠시 떠나 안트베르펜에서 치료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 당시 그린 그림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란 작품입니다. 1885년 3월 어느 날 호르트라는 농부 집을 지나가다가 그때 호르트의 가족들은 석유 램프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었는데 고흐는 그 광경을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해 3월 26일 아버지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사망하시게 됩니다. 장례식장에 나타난 삼촌들이 고흐를 야단칩니다. 동생 테오는 형의 편에 서서 도와줍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감자 먹는 사람들의 모델이 된 호르트 가족 중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임신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고흐의 뜻이라고 믿었다 합니다. 이 일로 충격으로 고흐는 인물화 그리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하루는 지인에게 풍경화를 주었다 합니다. 그가 왜 사인을 하지 않느냐 묻자 고흐는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건 사실 필요 없다. 나중에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그림을 알아보게 될 것이고 내가 죽으면 틀림없이 나에 대한 글을 쓸 것이다. 만일 오래 살 수 있도록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확실히 입증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흐는 본인 자신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흐는 1885년 뉘넨을 떠나 안트베르펜으로 가게 되고 1886년에 프랑스 파리로 가게 됩니다. 파리에 있을 때 몽마르트 언덕 근처 동생 테오랑 같이 살았고 밤늦게 돌아오는 테오를 붙잡고 미술 얘기를 많이 하는 바람에 테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일본의 우키요에 영향을 받아 렘브란트 밀레의 어두운 화풍에서 벗어나 인상주의 화풍으로 바뀌게 됩니다. 얼마 후 고흐는 파리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1888년 34살에 햇볕이 좋은 남프랑스 아를에 가게 됩니다. 그곳은 경치가 좋고 조용하여 아름다운 풍경을 그리기 좋은 곳이라 화가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고흐는 아를에서 있는 동안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고흐가 그린 그림들은 화상이었던 동생 테오에게 보내집니다. 그럼 테오는 고흐의 그림을 판매하게 되는데 고흐 그림은 단 한 점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테오는 형 고흐의 생활비와 그림 그리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동생 테오와 누나와의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형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게 많이 힘들다고 표현이 되고 하지만 형은 훌륭한 화가이고 언젠가는 성공할 것이다. 형을 끝까지 지원하고 싶다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의 그림 한 점이 이 시기에 팔리는데 고흐 친구 외젠 보슈 여동생이 사게 됩니다. 아르레 붉은 포도밭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르레에 있을 당시 우체국 지정 룰랭을 알게 되는데 그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고흐를 알고 인간적으로 대해진 분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흐가 테오에게 보내진 편지에도 나타났는데 나이는 많지 않지만 룰랭 가족을 아버지 어머니처럼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룰랭이 마르세유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의 가족과 헤어지게 됩니다. 고흐는 아르레에 있는 화가들과 지인 화가들에게 편지를 써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동의했던 것은 고갱뿐이었습니다. 고갱은 고호 동생이 고호랑 같이 있으면 급료를 준다 하여 동의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다르고 그림에 대한 관점이 달라서 처음부터 공동생활이 실패할 운명이었습니다. 고호는 자연 그대로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고갱은 기억에 의존하여 창의적인
그림을 그립니다. 어느 날 고우와 고갱이 카페 여주인 진우 부인 초상화를 그리는데 고우는 진우 부인을 독서를 좋아하는 고귀한 여성으로 표현했고 고갱은 진우 부인을 술집의 여석처럼 그려넣었습니다. 고우는 불쾌했지만 고갱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둘이 폭발한 것은 해바라기 그림이었습니다. 야외에서 해바라기를 그리는데 고우는 자연 그대로 해바라기를 그렸고 고갱은 해바라기를 그리는 고우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있는 고우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표현했습니다. 고우는 술집에서 고갱과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집어 던지고 결국 갈고 있던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 귀는 자신이 가끔 만나던 창녀 라셀에게 건네줍니다. 그것을 보고 기겁한 라셀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고우가 귀를 자른 여러 가지 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고갱이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갱은 펜싱을 좋아했다 합니다. 당일 밤 고우와 고갱이 다툼이 있었고 갖고 있던 펜싱검으로 귀를 잘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고우가 알을 잃을 당시 동생 태호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태호와 가족들이 결혼 소식을 고우에게 알리지 않아서 나중에 알게 된 고우는 심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귀를 잘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고우는 알을 시립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됩니다. 1889년 1월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후에도 고우는 그림 물건과 석유를 먹으려는 행동을 한다 하여 아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생내미에 있는 생폴 요양원을 가게 됩니다. 생내미 요양원 시절 별이 빛나는 바람에 사이프러스 나무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고우는 자기 동생에게 많은 부담이 된다는 걸 느꼈고 거기에 대한 중압감도 많았다고 합니다. 생내미 요양원에서 퇴원할 날이 가까워지자 동생 태호는 형이 지낼 장소를 물색하고 파리에서 가깝고 작은 시골 마을 오베르 시르우아지를 알게 됩니다. 오베르는 파리랑 가깝게 있고 전원적인 풍경이라 유명한 화가들이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화가들과 교분이 많았던 의사 폴가세가 있었기 때문에 폴가세라면 고우를 이해하고 치료할 수 있을 거라 태호는 생각합니다. 1890년 5월 태호는 고우를 오베르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1890년 7월 27일 고호는 약해진 몸과 마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권총으로 자살 시도합니다. 심장을 빗나가서 즉사하지 않고 1.6km를 걸어서 여관으로 오게 됩니다. 여관 사람들이 의사를 데려와서 총알을 뺄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알 감염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7월 29일 날 죽게 됩니다.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태호는 정신병이 생겨서 6개월 후에 죽게 됩니다. 고우의 죽음에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동네 청년들에게 우발적으로 총을 맞았는데 소년들에게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자살한 것으로 가장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불쌍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던 고우의 인생을 만나봤습니다. 2부에서는 고우와 태호의 편지를 살펴보고 나머지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